매일 아침 요크루트로 시작하시니까 도움이 되세요? 변비가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원래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똥을 싸서? 왔다 굿모닝. 가자 일하러. 작권? 그럼 작권 또 게스트로 오는 거야? 아니요. 오늘은 형한테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누구지? 형 여기 왼쪽이에요. 한국 야쿠르트야? 네. 우리 야구는 타지 않았어? 됐어. 뭐래. 아 녹즙이구나. 형한테 도움 받을 분 찾아보세요. 나랑 언제적 인연인데? 잘 도시고.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었죠. 잘 도는 거는 전혜빈인데? 또 잘 도는 거는 김연아 씨인데? 트리플 악세? 형이 도움을 줬어요, 도른장. 항상 응원했지. 누구지? 도른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아! 우리 면접 때? 맞아, 사람이. 저도 바로 알아봤어. 성함을 제가. 피지컬입니다. 그래, 이상형 연기 전공했다는. 네? 아이돌. 아, 아이돌. 아,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맞아요. 취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방송하고 나서 바로 12월에 취직이 돼서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많이. 면접 컨설팅도 해주셔서 이번 최종 면접 때는 이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됐네. 네. 아. 개인기 같은 경우 지금 다 끝나고 자 이제 그만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아, 라고 해서 개인기를 하잖아요. 정말 잘했어. 그럼 본전. 그걸로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춤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여기 7부 바지예요. 아, 그래서 우리 상현 선배님은 어떤 부서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강남 지점 안에 점장으로 했어요. 점장? 와,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점장으로? 저희는 우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점장으로. 멋있다. 아, 팀이 있네. 선빵. 팀 이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왜 선빵팀이에요? 우선지역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오공주는?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아유, 다른 분들도 다 미인이신데. 19공주네, 19공주. 매니저님. 네.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강혜정입니다. 아, 우리 그 타블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여기가 제품 저장고거든요. 네. 저기에다 담아서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야쿠르트 100개를 좀 담아주세요. 100개라면 그 하루에 평균 팔리는 개수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다 팔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오.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게 100개 맞네요. 이거 한 판이 100개예요. 바이오텍스 40개 맞는지. 그리고 윌 40개인데요. 윌 40개. K윌. 예, 윌. 이거 40개, 이거 10개. 오케이, 오리지널 네. 40개. 10개. 예, 5개씩 맛별로. 5개. 저 지금 하나 먹고 시작해도 될까요? 일 잘하시면 제가 일단 하나 쏠게요. 아, 서비스로? 네네네. 아유,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제품을 담으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총? 300개 정도. 300개를 파는데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하루 종일 아무래도 해야 되죠. 1시 정도?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오늘 저희는 빨리 시작하고 일찍 끝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나씩 하게 돼요. 1시 이후로는 자유시간이니까. 네.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끝나고 수영하시고 제가 또 보컬. 보컬?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선배님 보컬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 하시면 약간 외로우실 수 있으니까 상현 선배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대박 회장님께서 노래 배운 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백댄서가 있어야 덜 외로우시니까 갈게요, 갈게요.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제가 이제 나가서 팔잖아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팔면 많이 팔린다. 아침에 드시는 건강이 좋으시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건강이 좋으니까 아프신 분들을 좀 공략을 할까요? 그런 분들 많이 드세요. 병원 앞에서 봐야겠다. 아우, 양약보다 이게 더 잘 듣는다. 그래서 그 처방받은 거 다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발판이거든요. 발판. 이게 운전이 되려면 네.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드라이브로. 네. 아, 후진도 되네. 후진도 돼요. 우회전할 때 하시고 이거는 앞에 누가 아,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하면 비킬 사람들도 잘 안 비킬 수 있으니까 꺼지세요! 이런 데서는 그냥 가셔도 되는데요. 저 인도에서는 내리셔서 발판을 올리시고 저속으로 놓은 다음에 걸으면서 횡단보도는요? 횡단보도도 제가 먼저 갈 테니까요. 네.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차트가 있나요? 이래야 높이가 맞아. 시현이 열심히 뛴다 오늘. 이게 뭐가 힘드니, 인간아. 우회전이야, 우회전. 오늘 앞이야. 조심, 조심. 스톱.
여기서는 인도니까. 누구를 찾으면 돼요? 3층에 가셔서 이제 이분들한테 드리면 되세요. 많이 계시네 여기. 네. 잘 전달해 주세요. 제품 목차 바뀌지 않게.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전부 다 여기셔. 우리 관신님, 관신님. 형이 관자신 거예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아, where are you from? 중국에서 왔어요. 아, 확실히 중국 수출에 직접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품 기술서예요. 틀리지만 이거를 한번 중국어로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중국어 한번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超保湿, 비베지훈. 아, 이거 잘 안 돼요. 중국어 학원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매일 아침 요크루트로 시작하시니까 도움이 되세요? 변비가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원래는 2주요. 2주에 한번 똥을 쌌어? 그럼 얼굴에 여드름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며칠에 한 번씩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쿠퍼스 왔습니다. 쿠퍼스를 드시는 거 보니까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365회 정도. 듣고 싶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FM 대행지 첫 방 할 때부터 들었어요. FM 대행지는 조우종 씨가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굿모닝 FM. 굿모닝 FM. 굿모닝.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너무 잘하십니다. 혹시 굿모닝 FM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95.9. 거의 표준 FM이고. 89.1. 아 89.1이 조우종 형이고. 전장님. 아침 몇 시에 만들고 있어서. 원래는 식사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서도 먹고. 아 이거 직접 만드는 거구나.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차로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이랑 소통하고 일하는 건 그치. 경험이 없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매니저님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보면서 공감대만 형성하면 임영웅 얘기하는 이제 끝나고. 어느 날은 딱 아침에 왔는데 미스터트롯에 나온 그 음악들을 틀어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웃기면서도 노력하고 센스 있구나. 정말. 9년 전에 시작하실 때 육아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셨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상담이라든지 있으면 제가 가서 다 케어했어요. 야쿠르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끝내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와서 또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아, 목표는 따로 있어요? 5년에 제가 제주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30년 되시면 어느 정도가 나와요, 보상이? 그때 25년인가 되신 분이 미국 다녀오신 거 봤거든요. 못 가게 되면 돈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분은 혹시 변비 없으세요? 없죠, 당연히. 걱정 없습니다.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아, 여기 들어오고 나서 나왔어요? 네. 뭘로 나왔어요? 앵크로스비. 입술이 너무 바르르 떨리는데. 어차피 나가서 맛을 봐야 되잖아요. 보시면 촬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바로 똥 나와서? 네. 아니, 요구르트를 팔아야지 왜 약을 팔아요? 뭐 하면 돼요? 시음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거 어떤 거였죠? 이건 K-윌이다. 어디에 좋은지. 이거는 가창력에 좋다.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직식일지 누른 다음에 바코드 찍고 일단 카드로 뽑아 주신 다음에 이게 제가 IC 카드가 잘 안 돼서 잠시만요. 아이씨. 들어오겠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야. 우회전할 때는 깜빡이 켜야 돼. 뭐야? 저기 인터뷰 좀 하시면 안 돼?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없네. 아, 저기 아파트 맞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코스다. 아파트를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오! 여기도 된다고? 와우! 예! 여기 할 수 있어!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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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ta! Just do it! 요새만 힘들면 여기 시음 하나 할래? 요새만 일로 와! 여기야 바로! 나이! 쳐지면 안 돼! 할 수 있어! Come on! 직장에 출근하셔서 그런지 사람이 없네. 아, 여기 저기 있는 데다 형. 스타쉽 있는 데다 여기. 스타쉽 K-윌 형 있는데. 스타쉽 한번 가서 팔아볼까? 야, 진짜 K-윌 형네 회사가 있을 줄은 몰랐네. 어디지? 다음에 우린이 따라가면 돼. 우린이는 어떻게 알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우린이 없어졌다. 여기 왔어. 오, 여기 난코스다. 우린 왔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여기다. 야, 진짜 여기에 어떻게 스타쉽이 딱 있어. K1 형한테 전화를 해보자. 안 믿을 것 같다, 사람들이 진짜. 근데 만약에 형이 여기 회사에 있으면 대박이다. 이거 허락 받고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거를 연락을 네, 실장님. 1층 좀 잠깐 내려와 보시면 돼요. 혹시 스타쉽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장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위리 형 혹시 나오셨나? 위 여기 있대요? 위리 형 있대. 그럼 위리 형님 잠깐 만나고. 그래, 위리 형 만나. 위리가 지금 통화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있대요. 아, 그럼요. 그럼 혹시 화장실 있어요? 모르겠죠. 밖에 한 번만. 그만했는데 운동할 때 못 하신 것 같은데. 나도 그만했어. 저? 아, 내가 말고. 장성규 씨. 어, 그러네? 어, 화장실. 화장실. 워크맨. 그다음에. 아, 그래요? 네, 형이 아신다고 전화를 아, 그렇죠. 드린 아, 상황. 안 받았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배 아프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 들어갔어? 네. 마이크 차고 들어왔어? 아, 마이크 차고 있어요. 이제 전화하면 되네요? 여보세요? 네, 어, 형. 어, 전화 못 받았다. 아, 형 통화 되세요? 어, 그럼 너 똥 싼다며. 형, 근데 잠깐 찾아봬도 돼요, 근데? 카메라 들고? 어? 야, 이미 찍고 있어. 아, 진짜? 알았어, 뭐 똥을 뭐 얼마나 싸는 거야? 한 3분 안에 끝낼게요. 이야, 아직 3분을 더 싸야 된다고? 아니, 똥을 왜 이렇게 오래 싸는 거야? 이 많은 스태프분들 장성규 똥 싸는 건 다운 것 같아, 물 내리는 소리 들렸는데. 아, 아, 우리 형 감사합니다. 뭐가 너 똥 싸는 거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기다려주시고 촬영도 협조해주시고. 협조한 건 아니야. 그냥 카메라를 들고. 위를 판매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아, 진짜로? 어, 형네 회사가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 듣고 그냥 와봤어요. 뭐야, 저거 네가 모는 거야? 아니, 이거 제가 운전해서 온 거예요. 형 혹시 요즘에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어요? 신경 쓰이시는데? 뭐 간이라든지. 뭐 간이면 슈퍼스니? 어, 형 다 아시네. 나는 내 연예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위에 광고. 아. 그러면 형 말 나온 김에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광고 모델로서 야,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제가 시음으로 드리고 아니다 싶으면 돈을 받을게요. 한국 야쿠르트 임원들 보라고 하시는 CFO 이렇게 하는 거다. 뭐야? 어,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이거지. 형 카드 결제 도와드릴까요? 아니 근데 옮기면 타시베 한 촉을 잠시 들어갔다 와도 될까요? 어? 되지 않을까? 되지 않겠어? 아, 저분 아니었으면 못 들어갈 뻔했어요. 어, 저분이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죠? 부사장님이세요? 어? 소유 씨 아니? 어! 아! 안녕하세요, 소유 고객님. 잠깐만요. 아, 어. 우리 회사 아티스트 지켜야 되는데. 아, 대박. 지금 오늘 야쿠르트 알바하고 있는데 워크맨 작가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워크맨 시청자 여러분. 소유기 구독과 한번 그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 판촉하러 나왔는데 우리 소유 씨는 그래도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데 있어요. 아무래도 간. 어, 약주 좋아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밀크시스. 아, 이렇게 그냥 마셔요? 어, 근데 제가 2,500원인데 일단 따셔가지고 일단 결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 결제밖에 안 되는데. 나 카드 있다. 소유야, 그럼 내 카드 좀 해줄래? 두 개 해서.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다는데요? 잠깐만. 인터넷이 안 되나 보다, 회사가. 우리 회사 왜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오지도 아닌데. 오지라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청담동인데, 여기 지금. 왜 안 되는 거야? 파스 팍 켰어요. 잡아봐요. 어, 됐다, 됐다. 뭐 이래서 뭐 세계인지 뭐.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바코드 좀 찍어드릴게요. 우와! 이게 요즘에 신식이에요. 3,9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핫스팟비는 좀 빼주셔야 됩니다. 아,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그지같이 정말 무례한 부탁인데 노래 안 되시죠, 지금? 소유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한국 야쿠르트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페니커 박수 프로젝트 위입니다. 개판이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돈 더 어딨니? 아, 이거는 하는 만큼인데 내가 잘 못 팔아서 그렇구나. 오늘은 사신 게 25일로 일로 나온 거예요. 신입 지원금 2만 원, 2천 축하금 4천 원, 하나 부자 뜨셨잖아, 강아지. 5천 원, 판매하신 거 13,600원, 그리고 코코 이용료가 빠져요, 1,600원. 그래서 취급으로 치면 6,833원 이렇게 되는. 근데 그 정도로 결제를 많이 했어? 24%, 전기 배달도 똑같이 24%로 치거든요. 보통 우리 사수님 기준으로는 실격한 13,000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아, 하는 만큼 버는 거네. 이 일의 장점, 단점.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누님들, 이모님들이 많이 하시나 봤더니 육아를 하시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면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 단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 또 사람이 또 형이 면접관으로 말씀 주셨던 분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일하는 거잖아요. 오늘 후회 같은 건 어떠신지. 작년에 봤을 때 사실 나는 상현이라는 친구가 스타를 꿈꾸던 아이가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가장 불안했던 친구였거든. 면접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도 뭔가 개인기로 아직 하려고 그러고 좀 걱정을 내가 괜히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고 제일 멋있었던 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한 주인의식. 저 친구한테 난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아까 했어. 야쿠르트 알바면 또 한 줄평? 네가 윌 마시면 위에 좋아요? 물어봐봐. 윌 마시면 위에 좋아요? 말해 뭐해 말해. 엑시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네. 엑시야 통화돼? 미팅하고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은서랑 같이. 아, 안녕하세요. 은서 안녕. 아유 에너지 너무 좋다. 아니 마침 내가 지금 스타쉽 여기 회사에 와 있거든. 지금 워크맨에 네가 나가고 있어. 어, 워크맨 저쪽 출연시켜주세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워크맨이랑 전화 연결 됐으니까 전화로라도 뭐 개인기 하나 뭐 갈 수 있을까? 개인기요? 삼행시 한번 해도 되나요? 아 그래 그래 뭘로 할래? 제가 뚝딱이로 삼행시 해드릴게요. 오케이 뚝. 아, 저, 아!